서강 남사고 예언서 레고 예언 60 제주에 이 복제, 그 DNA 복제에 대한 글귀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레고 예언 60제, 우는 패, 미리 한 말씀, 육각의 십승의 제주. 당대 천년 인인각. 예. 사람이 당대 천년을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다. 이제 과학기술로다가 사람이 DNA를 복제를 해서 한번 복제를 하는데 천년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동물 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물 복제를 3대에 걸쳐서 동물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제한 동물을 다시 또 복제를 하고 그 복제된 동물을 다시 또 복제를 하고 그 복제를 다시 또 복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에 걸쳐서 동물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다가는 그렇게 복제를 하면은 늙은 상태로다가 이렇게 태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젊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자기의 수명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10년을 사는 동물의 DNA를 복제를 하면은 복제된 동물은 다시 10년을 한 살부터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을 다시 살고 또 복제를 하면 10년을 다시 살고 이렇게 계속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DNA에 정상적으로다가 발현을 하면은 한번 복제로 천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 수명이 100년도 못 사는데 이것은 창조주께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수명을 단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원래 세포의 최대 수명은 천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복제를 하면은 천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모 인생, 세모 인사. 이 감나무 시자는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감나무는 고엽나무에 접을 붙여야지만이 감이 열립니다. 감나무가 되죠. 감나무는 그냥 감나무 씨를 심어서는 제대로 된 감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은 고엽나무 밑둥이에다가 감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이제 접을 붙여야지만이 정상적인 올바른 감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감나무 시자는 복제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이 시모 인생, 그러니까 감나무 복제를 꾀하는 사람은 살고, 이 복제, 인간 복제를 지지하는 사람은 살고, 세모 인사, 세상 윤리를 꾀하는 사람은 죽는다. 지금 현재 세상 윤리를 꾀하고 세상 윤리를 지지하면서 복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사는 것을 마다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밝게 의식으로 볼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말이고 어떤 것이 옳은 가르침인지 바르게 볼줄 알아야 합니다. 일당천, 천당만. 한번 복제. 이 당은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당자는, 이 당자를 보면은, 이 네이버 이제 사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당은 여기 밭전자와 이제 여기 밭전자가 있는데 논밭 당은 이 밭과 저 밭이 서로 포개어 맞추듯이 꼭 들어맞는 일의 뜻으로 쓰임. 바로 그것이요. 복제는 DNA를 복제를 하면은
바로 그대로 그 DNA 데려다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자는 바로 복제를 뜻하는 예,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당 천, 천당 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복제를 하면 천년을 살고, 천번 복제를 한다면 만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예,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은 과학적으로다가 DNA를 복제를 해서 영생하는 것이지, 죽어서 내가 존재하는 혼이 있고, 예, 나의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약당, 당일희 일비. 인간은 약하고, 당은 강하다. 사람은 이제 자기 능력으로다가는 아무리 신을 믿고 무엇을 기원을 한다래도 그 소원이 들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다가 과학에 의한 복제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원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제는 강하고 사람은 약하다. 그래서 이디일비. 그리고 한 사람은 슬프고 한 사람은 기쁘다. 이것을 복제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영생에 반열에 드니까 기쁘죠.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좋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슬프겠죠. 그래서 이디일비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제를 원하는 사람은 기뻐서 이제 춤추고 기쁨에 노래하고 춤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이제 영원한 죽음, 나락으로. 영원한 죽음이 그 지옥이죠. 땅으로다가 흙으로다 흩어져서 없어지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암남사고 예언서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복제에 관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제 사람이 죽지 않는 이제 불로 영생,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낙원의 삶에서 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